皆さん、こんばんは。東京けいちゃんです。안녕하세요여러분、東京けいちゃん입니다。자여러분들이딱봐도알겠지오늘무슨얘기하는날인지오늘은기묘한이야기하는날입니다제가오늘가지고온이야기는요일본미스테리탑5안에드는한살인사건입니다오늘기묘한이야기도끔찍하고잔인하면서슬픈그런이야기가될것같아요자즐길준비되셨나요그러면지금부터기묘한이야기세상속으로저와함께가시죠자여러분옆에사진어떠신가요굉장히단아한가족이야그치아들한명딸한명그리고이제뭐아빠와엄마애기들이랑너무너무행복하게어떤돌계단위에서사진을찍었어엄청행복해보이지여러분들그런데이행복한가정이한미스테리한사건으로빠지게됩니다바로일본의5대미제사건중하나인세타가야일가족살인사건입니다때는2000년12월30일저녁11시부터다음날오전새해를앞두기전에범행이발생합니다2000년12월30일오전에세타가야구의자택에서미야자와마키오아빠당시나이44그리고부인이었던야스코상당시나이41그리고딸니나당시나이8살그리고아들레이는요당시나이6살로한집에서숨져있는것을부인인야스코상의어머니가발견해요자기딸이죽어있는걸친엄마가발견하는거야왜발견했냐옆집에바로살았대자기딸바로옆집에야스코의모친이지딸집에전화를한거야전화를했는데전화안받아그래서이상하다야지금이시간에안받을리가없는데그래가지고일가족의처참한시체를발견하게된거죠자당시에되게약간좀특이한집구조였대요제가지금부터그집구조를보여드릴거예요자이게집을보시면알겠지만이렇게두집이이렇게붙어있잖아이게바로이야스코상의집과그리고야스카상의어머니가살고있던집이바로이렇게붙어있는약간좀특이한집구조를가지고있어요그래서미야자와씨의자택은요카미소시가와의3번지에위치한2층의주택이었어그래서방금말씀드렸지만되게특이하게바로옆집과딱붙어있는형태로지어진집이었어요그런데이옆집에는요부인의모친그러니까부인의엄마와그리고언니부부가같이살고있었어그래서당시이주택지에는요한30채정도의집이모여있었대요그런데공원토지확대사업으로그러니까재개발인거지그러니까재개발이확정된동네였던거야그래가지고이미다른주민들은다다른곳으로이사를간상태였어그리고피해자일가도원래는4개월뒤인2001년4월까지사이타마현으로이사할예정이었던거야그렇기때문에뭐자택주변은이미뭐집주변은이미그동네는집이이미뭐허문집도있고그리고뭐아무도다이사가고별로주민도없고그러니까굉장히조용하고좀음침한약간좀그런동네였죠당시의현장사진을보여드리겠습니다여러분들당시의현장이집안에서어떻게됐는지어떻게죽었는지당시집현상을보여드릴게요자이게집내부구조예요이집의내부구조입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여러분들. 일단 1층 계단에서 발견된 미키오 씨의, 그러니까 아빠지. 아, 이 사진도 제가 만들어 갖고 왔는데 좀 잔인하진 않지만, 자, 이게 당시에 아마 이렇게 죽어 있었을 거다라는, 이제 죽어 있었다라는 이제 그 어떤 작가의 그림이에요. 그리고 현장 당시에 쓰였던 칼이 바로 이 칼이었습니다. 끔찍하지. 일단 1층 계단에서 발견된 미키오상의 머리, 그러니까 아빠의 머리와 얼굴, 그리고 상반신, 엉덩이, 다리를 포함한 하반신을 있잖아, 여러분. 이 칼로 난도질을 다 해놨대요. 다! 얼굴, 상반신, 엉덩이, 그러니까 하반신 전체를 칼로 다 난도질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이 아빠 시체의 주변에는요, 피가 되게 많이 떨어져 있었대요. 대량의 피가 쏟아져 있었대. 머리, 얼굴, 상반신, 엉덩이, 다리, 하반신. 그리고 부인과 딸은요, 2층에 쓰러져 있었대요. 그런데 얼굴, 목, 상반신을 중심으로 위로부터 이렇게 다 칼로 이렇게 다 찔려 있는 거야. 이게 다 얼굴이랑 이런 다 찔러 있는 거야. 그리고 있잖아, 그 앞니가 부러진 시칼 있죠? 시칼. 이 칼 말고 앞니가 부러진 시칼로 계속 찌른 거야. 그러니까 그거 안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 칼이. 앞니가 이렇게 앞에가 부러져 있었으니까. 근데 그걸로 계속 찔렀대. 특히 부인의 시체가 굉장히 조금 너무 잔인했는데, 부인은요, 얼굴 부분 있죠? 얼굴 부분들을 칼로 이렇게 파낸 듯한 깊은 상처가 있었대요. 얼굴 전체를. 그리고 장롱에서 그냥 막 꺼낸 듯한 옷이 얼굴에 이렇게 덮여 있었대. 그러니까 범인이 지가 찔러놓고 그냥 아이씨 그거 덮어놓은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의 시체가 가장 잔인했대요. 그리고 아들, 우리 갓난애기 우리의 저 아기는요, 2층의 침실에서 발견돼요. 그런데 아들은 칼로 찔린 것은 없어요. 칼로 찔린 곳은 없었고, 목을 졸려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대요. 그래서 칼에 찔린 상처는 없기 때문에 그나마 이 아들이 가장 경미한 상태였대요. 그 시체가 그냥 좀 그나마 덜 잔인한 사체가 아들의 사체였대요. 조사에 따르면 범인은 12월 30일 밤 11시경에 집 뒤에 있는 공원의 펜스를 이렇게 발받침 삼아가지고 피해자 집 2층 목욕탕 창문으로 침입한 거야. 그거 보시면 알겠지만 몇 층에 누가 있었고 2층에 누가 있었고 이렇게 죽어 있었다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1층 계단에는 아빠가 죽어 있었고, 2층에는 이렇게 뭐 애기들이 있었고, 엄마랑 딸이랑 이렇게. 제가 어떻게, 2층 펜스가 뭔데요? 제가 그 사진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펜스가 보이시죠? 보이시죠? 펜스가 이렇게 울타리 같은 거야. 울타리 같은 거를 밟아가지고 저 목욕탕으로 넘어간 거지. 2층에 있는 목욕탕으로. 저거를 발판 삼아가지고. 왜냐면 이 주변에 나뭇가지 같은 게 있죠? 나뭇가지가 다 꺾여 있었대요. 그리고 창문 바로 밑에 발자국이 발견되어 있었대. 그래서 목욕탕 창문은요, 철조망으로 설치가 되어 있었대. 뭔지 알지? 이렇게 샤치같이 이렇게 철조망으로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다 풀린 상태로 바닥에 떨어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범인이 이렇게 다 한 거지. 그리고 11시경 집에서 우당탕탕 이렇게 다투는 듯한 소리를 근처에 살고 있는 주민이 들었대. 그리고 옆집에 살던 엄마, 이 부인의 친엄마와 그 언니 부부가 11시 한 30분경쯤에 뭔가
쿵 하는 큰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을 해요. 아 근데 뭐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라든지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 설마 자기 딸의 가족이 이렇게 살인을 당하고 살해를 당하고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 그런데 그 소리를 이제 피해자가 범인에게 이렇게 습격을 당한 거야. 그래서 계단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소리였거나 아니면 2층에 설치되어 있는 그 옥상의 뒷방이 있었어. 그러니까 3층인데 거기서 사다리를 놓는 소리 있잖아. 사다리를 이렇게 빡 이렇게 놓는 소리. 그 소리가 아닐까 추측을 하고 있었대요. 어쨌든 11시경에 집 주민들이 약간 좀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고 11시 30분 중에 뭔가 쿵 하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이제 그 이 부인의 친엄마와 언니 부부가 증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 범행은 11시에서 밤 11시 반에 난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범인은요 2층으로 침입을 해요. 그리고 2층에서 자고 있던 아들의 목을 먼저 졸라 죽여요. 그러니까 이 가장 어린 6살의 아들을 목을 졸라 죽인 거야. 그래서 애가 막 다스켓해!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막 2층에서 막 아들이 있는데 막 이렇게 우당탕탕 소리가 들리니까 뭔가 이상해서 아빠가 달려온 거야. 무슨 소리야! 그래서 달려왔던 부친 이 미키오상한테 이 범이 달려든 거지. 근데 이 미키오상이 남자잖아. 그리고 자기 아들을 딱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막 반항을 한 거야. 저항을 한 거야. 그래서 범인과 막 이렇게 싸웠어. 그런데 범인이 뭘 들고 있어? 칼을 들고 있잖아. 칼을 들고 있으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한 거지. 그래서 이 아빠랑 저항하면서 이 칼이 약간 앞날이 칼날 끝이 부러진 거야. 그런데 이 부러진 칼날이요. 미키오상의 머리 부근에서 발견돼요. 이때 그 아빠랑 싸울 때 이때 범인한테도 상처가 생겨요. 상처가 생겨. 이 범인한테도. 그래서 피를 흘리게 됩니다. 미키오씨를 이 아빠를 살해한 뒤에 범인은 2층으로 다시 올라가서 자고 있던 부인과 딸을 한꺼번에 덮쳐요. 그 두 사람이 엄마가 있으니까 딸을 데리고 이렇게 막 덮쳤지만 두 명을 어떻게 한꺼번에 하긴 얘가 좀 힘들었나봐. 그래서 엄마랑 딸이 경미한 약간 부상만 입고 도망가. 그러니까 범인이 이 칼날이 앞에가 부러졌잖아. 아까 아빠랑 싸우다가. 그러니까 이거를 아이씨 버리고 부엌으로 가. 그래서 부엌에서 쓰던 그 식칼 있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식칼. 이 칼. 그래서 이 칼을 들고 갑니다. 그래서 도망간 두 사람을 쫓아가서요 마구잡이로 난도질을 해요. 니네가 도망가? 죽어! 죽어! 그래서 엄마의 시체가 가장 잔인했던 거야. 엄마 얼굴에 칼로 파낸 듯한 상처들이 되게 많았대. 그래서 엄마 상반신 뭐 딸 다 얘가 난도질을 해놓은 거야 식칼로. 그래서 거기에서 휴지 피가 묻은 휴지가 발견이 돼요. 피가 묻은 휴지가 발견되는데 이게 무슨 휴지인 줄 알아? 아 나 너무 속상한 게 뭐냐면 딸을 데리고 도망갔잖아. 근데 어쨌든 둘이 이렇게 상처를 좀 입었을 거 아니야. 다행히 칼날이 앞에가 부러져가지고 잘 안 들어서 도망갈 수 있었지만 어쨌든 그 딸한테 피가 났나 봐. 그래서 엄마가 딸을 데리고 도망가가지고 어떻게 해서 딸에게 피를 닦아준 거야. 그래서 이 피가 묻은 휴지가 바로 엄마가 도망간 사이에 자기 딸의 상처를 치료하던 것으로 추정된대요. 아 이거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일가족은요 평화롭게 살던 자신의 집에서 갑자기 침입한 살인범에 의해서 너무나도 잔혹하고 끔찍하게 죽은 거지. 근데 이 가족이 정말 화목했대. 진짜로. 막 사진 찾아보면 다 이런 막 어디 놀러가고 애기 막 생일파티 해주고 다 막 이런 사진들이야. 그러니까 엄청 집이 정말 이게 그냥 빈말이 아니라 정말 정말 화목하고 행복했던 가정이었던 거야.
자,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이쯤 되면은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떤 새끼가 궁금하시죠? 제가 그 당시에 범인의 몽타주로 나왔던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몽타주였어요. 난 범인의 특징부터 말씀해 드릴게요. 키는 한 170 전후였대요. 키는 170 전후에 허리 둘레는 83cm 전후. 그리고 범행 시 미키오와 몸싸움, 그러니까 아빠랑 몸싸움을 하다가 손을 다쳐가지고 이 묻은 그 떨어져 있는 혈액을 검사해 본 결과 이 남자는 A형이었대요. 그리고 경시청에서, 일본 경시청에서 추정했을 때, 이 남자는 1965년에서 1985년생. 그러니까 사건 당시 나이로 치면은 한 15? 아니면 35. 왜냐면 이 남자의 얼굴을 확실하게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범행 방법이 굉장히 대담해요. 이건 내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뻔뻔하고, 너무 뻔뻔해서 끔찍할 정도야. 그리고 자기 윗옷을 벗어가지고 가지런히 이렇게 접어놨어. 거기 집에다가.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굉장히 꼼꼼한 성격이야. 그리고 피해자의 자택에서 지문이 되게 많이 나왔어. 수십 개의 지문이 나왔어. 그 지문 여러분 보면 이렇게 된 지문이 있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된 지문이 있잖아. 그런데 발견된 지문들이 이렇게 동글동글한 소용돌이 모양이었대요. 그리고 과거 범죄자들 지문 데이터랑 일치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전과자가 아니다라고 추정돼요. 그런데 여러분, 일본 법이 한국 법이랑 달라. 나도 이거를 몰랐는데, 이거 검사, 내가 이거 찾으면서 안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단 뭐 주민등록증 만들거나 그럴 때 항상 다 지문을 본다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안 그래. 일본은 전체 국민의 지문 기록을 남기지 않아. 대신 범죄자의 지문만 기록하는 거야. 구속된 사람. 그런데 여러분들 몰랐던 게 뭐냐면, 전 세계 나라가 모두 다 지문을 채취하지 않아. 일반 국민의 지문 전체를 다 채취하는 나라가 한국이랑 중국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있어. 외국인들 있죠. 외국인들이 일본으로 입국할 당시에는요, 지문 채취가 꼭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행 오시거나 그럴 때 이렇게 지문 채취한 적 있죠? 그래서 반드시 입국 시에는 지문 채취를 날인하게끔 되어 있어요. 때문에 이 남자가 전과자는 아니야. 그러면 이 남자가 일본인일 수도 있고 다른 나라 사람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다른 나라 사람일 경우에는 몰래 밀항을 해가지고 몰래 일본으로 입국한 외국인 범인일 수도 있겠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럼 얘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 지문도 그렇게 많이 나오고, 아니, 피도 떨어뜨렸는데, 그니까, 왜못 찾아요?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당시에 이 집에서 발견된 이 범죄자가 놓고 간 물건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게 바로 범인이 아마 이렇게 입고 있었을 것이다. 범인의 복장이 이랬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키는 한175 정도 되고, 15에 35살 정도 나이 추정을 한다. 손에 상처가 있을 거고, 그때 당시에 입었던 옷들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범인이 너무나 많은 이런 유류품들을 남겼어. 자기 물건들을 이 집에 남겼어. 그런데 범인의 검거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조금 더 실감나는 영상을 위해서 이 증거품들을 영상으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이게 그때 당시 범인이 남겼던 거야. 내가 왜 모자 썼는지 알겠지? 이 남자가 이렇게 모자를 썼어요. 행거치, 두 가지의 그 검은색의 행거치를 남겼고요. 아, 그 손수건을 남겼고, 신발, 모자, 장갑, 그리고 어떤 지갑, 신발, 그리고 약간 그 잠바, 뭐 향수,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남겼어. 그런데 이 영상 중에 L 사이즈의 그, 이렇게 되어 있는 티셔츠 있죠? 티셔츠. 티셔츠랑 유니클로에서, 이게 이 잠바가 유니클로 거였대요. 그래서 나일론제 검은 점퍼. 그리고
점퍼 주머니 속에서 뭐가 나왔는 줄 알아? 느티나무 잎사귀가 나왔고요. 새똥이 발견됐대요. 새똥과 느티나무 잎사귀가 발견됐어요. 점퍼 주머니 안에서. 그리고 계단에서 검은 장갑, 그리고 녹색 머플러, 모자, 그리고 흉기로 사용된 21cm의 식칼, 그리고 검은 손수건 두 장, 그리고 힙색 뭔지 알죠, 여러분? 이렇게 허리에 이렇게 묶는 그 힙색 있잖아요. 여기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힙색이랑, 그리고 이 신발, 이 족적에서, 족적이 남을 거 아니야. 이 족적이 남을 거 아니야. 이 신발 자국. 이게 바로 영국 메이커 슬레진저라는 신발인데요. 이 신발에서 28cm, 그 남자의 신발 사이즈가 28cm. 이게 테니스 슈즈인데, 여러분, 이 제조국이 어딘 줄 알아요? 이 신발의 제조국은 한국이에요. 그래서 이 테니스 슈즈를 신은 것으로 판명됩니다.